네, 이 같은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제 공은 다시 우리 정부로 넘어온 모양새인데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청와대는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일본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응 방안, 국민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과 정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비상대책을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